지난 금요일 생방송이 끝나고 백신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였고 2차는 화이자였는데요. 1차 때 고생을 해서 이번엔 꽤 긴장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별탈 없이 잘 넘긴 것 같습니다. 경미한 근육통 정도가 있었을 뿐인데 이것도 백신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 시간 어지간해선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돼서 생긴 만성 통증인지는 구분이 잘 가지 않아요. 추가로 부스터샷에 관한 정책이 정해지지 않는 이상 일단 백신에 관해선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는 기분이 들어서 홀가분합니다. 앞서 고령층의 90%, 일반 성인의 80% 이상이 접종을 마쳐야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당국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하루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8월 30일 월요일 허지웅 쇼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거군요.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였습니다. 김윤희님, 월요일에 윤도현 나는 나비 들으니까요.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일주일 의욕 넘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곡 센스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예. 그리고 무엇보다 평정심. 평정심을 해치는 이 이야기들이 뉴스를 보면 너무 많습니다. 뉴스 삼가하시고 쓸데없는 예, 기사 많이 보지 마시고 평정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양미진님, 웅디 저도 9월 10일에 2차 맞는데요. 2차가 더 아프다던데 웅디 보니 괜찮을 것 같아서 안심이 돼요. 전 1차 때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 이번에도 근데 좀 아파야 이게 생기는 거 아닌가? 항체가. 아무튼 항체도 생기고 부작용도 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명희님, 웅디 애들 셋 개학했어요. 오늘은 나의 시간, 나 자유 시간을 갖는 날입니다. 마음 편하게 라디오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어휴, 김명희님 그러시군요. 아, 개학. 방학이었군요. 이 시간이 남으니까 라디오도 듣고 좋으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이 좀 예, 유지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개선되는 방향으로 조금씩 유지와 같은 개선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또 예, 전부 다 등교 금지 뭐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힘드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4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 쇼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요 8월의 마지막 월요일이니까요 이번 한 달도 고생하신 여러분들, 방학 동안 아이들 때문에 지친 여러분들, 무선 저주파 마사지기 9대를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9대 다 드릴게요. 자, 월요일은 영화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신유진 허남웅의 무법지대 있는 날이죠. 오늘은 현대인의 필수품 휴대폰을 소재로 한 블랙 코미디, 이재규 감독의 2018년도 작품 영화 완벽한 타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남웅의 무법지대. 그럼 우리 게임 한번 해볼까? 다들 핸드폰 올려놔봐. 그런 다음에 저녁 먹는 동안 오는 모든 걸 다 공유하는 거야.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할 것 없이 싹. 왜? 당신 뭐 숨기는 거 있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사장님, 저 어떡해요? 아무래도 임신한 것 같아요. 큰일한 놈한테 전화 한번 해보라고. 안 돼.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낯선 사람이었네. 영화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무법지대. 오늘은 이재규 감독이 연출한 2018년도 작품 15세 관람가 등급의 영화 완벽한 타인 만나보겠습니다. 흑마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만은 변호사 1등 신랑감 허남웅 영화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를 못 봤는데. 그러세요? 예. 근데 방금 이 컷으로 네. 네. 다 한마디로 이미 느낌이 쌓았어요. 소름 끼치면서. 네. 핸드폰. 아니. 뭐요? 당신 뭐 숨기는 거 있어? 아, 그렇죠. 네. 딱 그 설정 때문에 예. 예, 이 작품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당사자가 됐을 땐 되게 곤란한데 예. 그 곤란함을 제3자가 돼서 관전했을 땐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저는 일단 남의 핸드폰 보는 거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요. 아, 네? 그게 더 완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웃기고 네네네. 대체 얼마나 세상을 네. 단편적으로 살았으면 아, 네네네. 얼마나 이 삶에 대한 경험치가 제로면은 네. 이렇게 서로 비밀이 아예 없으면은 더 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까? 그쵸, 그쵸. 그게 어떤 그 논리 구조로 그런 결론이 맞아요. 가능하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영화에서 이 핸드폰 공개하는 게임을 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 친구들이 모이는데 한 명이 안 와요. 한 명이 안 오는데 그 안 온 친구가 이제 최근에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한 이유가 이제 40대 남성이 21살짜리 배우와 바람이 났다. 근데 그거를 아내에게 알려주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당신은 삼자가? 네. 여기 오지 않은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자기들끼리는 다 비밀을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다 친구 남자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바람난 일을 그러니까 여자들이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자기들도 왜 우리한테 미리 알려줘야지 나 부인한테 아니 우리끼리는 비밀 없어 이제 우리끼리는 진짜 비밀 없어라고 얘기를 하다가 진짜 비밀 없어 그래 그럼 우리 한번 공개해 볼까?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은 방금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친한 친구가 네. 친한 친구의 배우자가 네.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네. 그건 나는 알아. 네. 나는 아는데 어떡하지? 저게 내 친구는 몰라. 네. 얘기해 줄 거예요, 안 해 줄 거예요?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거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첨예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안 만듭니다. 바람을 필 사람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바람을 피기 전에 그냥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힘도 없잖아요. 지금 이 질문에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진짜 여자들끼리도 되게 예민한 게 예. 사실 만약에 제가 제 친구면,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실 바람 핀 것 같고 이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내 친구가 아는 게 더 수치스러워. 바람 폈으면 이혼해야지. 아 이혼 안 할 수도 그런 있어요. 그런 게 어딨어. 아예 이혼 안 할 수도 있어요. 바람 피면 이혼이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저번 주에 넌 내 동료가 되라. 바람 피면 이혼이야. 바람 피면 이혼이야. 신뢰가 제일 중요하지. 네. 아니, 제가 이게, 바람 핀 거, 네. 이게 왜 첨예한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네. 저는 일단 그냥 머리로만 네. 생각했을 때는 아니, 당연히 제3자가 개입하면 안 되지.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다가 주변에 이제 비슷한 일이 한번 있기도 했었고 영화를 보다가 디센던트라고 해. 네네네. 저기 조지 클루니 나왔던. 그렇죠. 예, 좋은 조지, 영화 있죠. 예, 너무 좋은 영화죠. 네, 맞아요. 너무 아름다운 영화죠. 조지 클루니의 아내가 이제 불행한 사고로 그렇죠. 식물인간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내가 네. 바람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됐죠. 그래서 친구들을 찾아가니까 네.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맞아요. 근데 조지 클루니가 황당하면서 화를 내잖아요. 내가 그 순간에 조지 클루니 너무 이입을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너무 괘씸한 거야. 왜 얘기를 안 해줘? 왜 얘기를 안 해줘, 니들?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생각할 때랑 이게 그 이입했을 때랑 완전 다른 거야. 그렇죠. 이게 첨예한 문제입니다. 네? 맞아요. 첨예한 맞아요. 문제. 맞아요. 아, 아무튼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비껴가셨어요, 답변은. 근데 바람 펴서 어쨌든 이혼 안 할 수가 있는데 그렇구나. 내 친구가 아는 게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 남편이 바람 핀 것보다. 난 용서하고 살 수 있는데 내 친구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용서하면 내가 좀 이상해지려나?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아, 용서한 나를 친구들이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평판이 바람핀 남자 사는 여자로 날까 봐. 그것도 굉장히 두려웁니다. 그러네요. 네. 복잡한 문제네요. 복잡해요. 복잡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완벽한 타인. 네. 이 영화 이제 리메이크작이잖아요. 그렇죠. 퍼펙트 스트레인지. 네. 이탈리아 영화인데요. 예. 퍼펙트 스트레인저 말씀하신 것처럼. 퍼펙트 스트레인저. 이 작품이 설정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를 한두 번씩 아마 당해본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려 10개국에서 리메이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영화가 얼마나 뛰어나길래 이렇게까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완성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설정이. 예, 설정이 정말 몰입하게 만드는 거죠. 야, 그러니까 야,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작품 그러니까, 하나 만들었는데 10번이 리메이크가 된다는 그렇죠. 거는 맞아요. 네. 거기다가 웬만해서 리메이크한 국가에서는 흥행에도 다 성공을 해서 완벽한 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개봉했을 때 그 주에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보헤미안 랩소디. 아이고. 근데 보헤미안 랩소디가 거의 천만 가까운 관객을 모았잖아요. 야, 놀라운 일이었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흥행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주에 이제 완벽한 타인이 더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완벽한 타인도 많이 봤어요. 한 500만 정도 봤으니까. 아이고 많이 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작품들이 꾸준하게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치. 했을 때 이제 완벽한 타인이 그 예처럼 많이 설명이 되고 있죠. 네. 요거 방금 보충 설명드리면은 이런 중소규모의 영화들이 많이 그 양성이 되고 그쵸.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또 이제 흥행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영화계 전반 산업 자체가 살아요. 예, 네. 정말 허리가 이제 좀 튼튼해야 되는 그럼요. 예, 큰 네. 영화들만 나오고 뭐 네네. 이러면은 이제 금방 일본 꼴납니다. 그렇죠. 네, 일본 꼴라요. 그리고 이 영화가 저는 두 번째 보는 거니까 좀 이번엔 좀 입체적으로 봤는데 예. 일곱 명이 한 자리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찍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아, 이 앵글이라든지 이런 컷을 나눠야 되니까. 네, 이 컷을 나눠야 되는 그런 지점을 보게 되더라고요. 역시 평론가. 네. 평론가. 그래서 야 일곱 명이 한 자리에서 찍는 이런 자리를 이렇게 계속 입체적으로 찍어주다가 네. 또 한 명한테 갔다가 세 명한테 갔다가 이런 것들이 이 감독이 굉장히 디테일을 요구하는 거고 계산적인 그 감독의 계산이 필요한 부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잘 찍어졌다 잘 만들어졌다 그런 맞아요. 부분은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컨셉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연극적인 영화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 한 공간에서 사람들의 갈등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마 대개 근데 이제 연극 작품을 영화로 만든 작품들이 대개 이제 이런 구조인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런 영화들이 되게 뛰어난 연기력과 연출력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요즘에 이런 영화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연극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완벽한 타인이 흥행에 성공했잖아요. 예. 연극으로도 아 그래요? 네. 되고 있어요. 연극적인 요소가 예. 워낙에 강하잖아요. 신유진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 공간에서 일멸 일곱 명의 사람들이 대사를 계속해서 하니까 계속 그것만 한 화면에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채로운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연극적인 요소에 더해 영화적인 요소까지 합해져 있는 거죠. 거의 그냥 원작이랑 큰 틀에서 달라진 게 없다라고 알고 있긴 한데 맞아요. 혹시 이 보신 분들이니까 보신 분들이 보기에 좀 다른 게 있나요? 그 원작이랑 다른 점은 네. 일단 이제 저는 원작은 못 봤습니다만 원작 보셨나요? 저도 못 봤습니다. 아, 원작 못 봤습니다만 네. IPTV에 있어요. 네. 다른 네. 점은 OTT에 있어요. 네, 다른 점은 예. 이제 이 우리 이 완벽한 타인 한국에서 리메이크한 작품은 그 인셉션. 인셉션에 반지가 돌아가잖아요. 토템이. 토템? 인셉션에는 이제 팽이가 돌아가. 네, 팽이가 돌아가죠. 네. 팽이가 돌아가는데 그 팽이가 돌아가는 장면을 오마주를 해서 여기서는 반지를 돌립니다. 반지를 돌리면서 이제 딱 화면이 전환이 돼요. 그러면서 열린 결말로. 열린 결말. 갈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이 갈등 상황에서 이게 실제로 현실 저렇지라고 끝낼 수도 있고 사실은 현실은 저렇지만 저런 게임을 결국은 하지 않은 채로 화면이 전환돼요. 그래서 그 게임 왜 안 하기로 했어?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게임 뭐 할 그런 건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화면 전환의 기술을 인셉션의 오마주를 썼다는 게 원작이 그랬다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 한국영화 원작은 이제 그렇진 않고 예. 네. 그래서 사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각색이 센스가 있네. 네. 발걸음이 좀 가벼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풍비박산이 나거든요 마지막에는. 8명이 다 이러면 풍비박산이 나는 상태로 집에 돌아가기 좀 발걸음이 무겁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러니까 서로 비밀을 그렇게 그 공유하고 그 자기 의도와 다르게 폭로되고 이러다 보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납니다. 아직 난리가 나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적인 특징 같은 건데. 국가적인 특징. 국가적인 특징이라고 그럴까? 우리나라에.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국민 감성은 스페인이랑 되게 비슷한데. 네, 그렇긴 한데 원작에는 없는데 한국에는 있는 그 성격 차이가 뭐냐면 한국에는 좀 가부장적인 남편이 등장해요. 극 중에 유해진 배우가 연기를 했거든요. 예예예. 예, 예. 네, 아내가 네 예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염정아 배우예요. 네, 염정아 배우하면 굉장히 강인한 그 여성 역할을 많이 맡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극 중에는 굉장히 순종적인 아내로 등장을 하는데 남편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폭발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남편의 성격 자체가 한국에서는 원작과는 많이 달라진 그런 부분입니다. 가부장을
어떻게 단죄하는 그런 장면이 있나 보죠? 단죄라기보다는 서로 모든 사람에게는 그 비밀이 있고 그 그렇지. 비밀이 알려졌을 때는 되게 곤란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일종의 무승부 같은 상황인데 이 영화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사람들끼리는 뭐 부부이던 친한 친구이던 누구든 다 거리감을 좀 뒀을 때 관계 유지하는 게 좋다. 적절한 거리. 네, 그렇죠. 적절한 그 거리를 거리가. 너무 좁혀 들어가지 말자. 예, 그런 그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게 참. 근데 가부장을 단죄하는 쪽도 참 재미있을 텐데 오히려 네. 정말 대반전이 네. 가부장적인 남자로서. 아니, 반전 얘기하면 안 돼. 네, 그렇죠. 아, 그런가요? 남자 알구나. 거기까지 네. 남자로서 이 아내에게 굉장히 아내가 이제 나에 대한 사랑이 모든 사랑이 식었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비밀이 엉뚱한 비밀로 전혀 이제 사실 유해진의 배우 남편의 실제 모습이 아닌데 엉뚱한 맞아요. 그 핸드폰을 자기가 이제 자기 핸드폰인 것처럼 친구랑 핸드폰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비밀이 남편의 비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서로 바뀌는 거죠. 야, 예. 이게 뭐 아무튼 네. 이런 난장판 영화가 재밌습니다. 네. 정말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우리 최은주님. 이 영화 보고요. 갑자기 남편이 핸드폰에 걸어놓은 패턴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7살 아들이 핸드폰을 자꾸 만져서 걸어놨다는데 믿어야겠죠? 아니 거기에 무슨 가공할 비밀이 있어서 건다기보다 네. 아니 일단 사생활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서로 지켜줄 맞아요. 때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관계라는 게 야 이런 거는 진짜 중학생 때 하는 그런 고민인데 야 100% 다 공개해야 사랑하는 거지 이런 거는 진짜 중학생 때 하던 건데 야 김윤희님 완벽한 타인 부부가 같이 보면 안 되는 영화입니다. 오, 남편과 같이 극장에 가서 봤는데요 그 전까진 관심이 없다. 남편 핸드폰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찾느라 혼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의 의견이 같네. 영화를 보고 관심이 갔다. 그렇죠. 아.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있어요. 아, 미셸 푸코가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는 얘기인데 누구나 각자의 집에는 벽에 시체 항구가 숨겨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은유지 근데 은유. 그렇죠. 에이. 모두에게 이제 비밀이 있는데 그걸 정말 다 알려고 했다가 파국이다라는 걸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에 완벽한 타인도 그렇죠. 모든 게 다 드러났을 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정말 아수라장이에요. 근데 이게 내 경우는 아니니까 너무 재밌는 건데 거의 내가 내 핸드폰을 저기다 공개했는데 비밀을 밝혀준다 이러면은 아 정말 아찔하죠. 정말 싸움 구경이 참 재밌구나. 당건도 불구경. 약간 그 대학살이신 생각하면 되나요? 맞아요. 예. 아 그래요? 맞아요. 대학살이신 그거와 비슷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완벽한 타인 영화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영화 완벽한 타인을 만든 이재규 감독. 원래 드라마 PD 출신 감독인데요. 그쵸. 지난 2003년 하지원, 이서진 주연의 바로 이 작품이 이재규 감독의 드라마 데뷔작입니다. 굉장히 많은 매니아를 양산했던 이 드라마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다모, 2번 화모, 3번 효모. 야 이건 너무 쉬운데. 네. 힌트. 힌트 하나 드릴까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어떻게? 뭐야 지금? 그럼 안 보셨군요. 분위기가... 아니요 아니요.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한 거예요? 거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쵸. 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프냐? 아니. 종사관 나으리. 종사관 나으리를 위해 이 한 번 목숨 바치겠습니다. 종사관 나으리. 아프냐? 나도 아프다. 진짜 눈물 없이 못 보는 드라마입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 관심가 들으며 2부로 이어갈게요.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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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세상을 향한 세상을 향한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798 하나님
어 연기 어째요? 마음이 아프네요. 강소희님 아프냐? 깐족 버전 빵 터졌어요. 김진구님 어, 지금 그거 다모 성대모사 혹시 하신 건가요? 저는 그 이서진 옆에 있던 내관이 연기한 줄 알았어요. 어, 내관 버전 네. 아프냐? 오현주님 아프냐? 아니요 좀 배고파요. 아, 네. 지금 시간이 그렇죠. 배고프실 시간입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이재규 감독이 연출한 2018년도 작품 영화 완벽한 타인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휴대폰 게임 이런 네. 게 원래 있나요? 아, 이런 거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아, 정말 네. 저도 진짜 생각해 보니까 남편에게 말 안 한 게 생각나가지고. 아, 그래서 우리 이제 광고 나가는 네. 동안에 변호사님이 저희 얘기는 털어놓으셨죠. 예, 남편한테 얘기 안 한 게 뭔지 얘기해 줬는데 네. 빵 터졌죠. 영원한 비밀로 제가 예, 갖고 가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건... 남편이 제 핸드폰 패턴을 풀기 위해서. 이거 지켜드려야겠네요. 매일 바꾸셔야 되겠네요. 이 영화에 목소리 출연하신 배우들도 네. 완전 호화 캐스팅이었어요. 저도 맞아요. 사실은 오. 이 영화의 목소리가 되게 다 찌질한 역할도 많이 있고 해서 그랬는데 예. 두 번째 볼 때 관심 있게 보면서 아, 목소리 네. 캐스팅한 배우들에 대해서 놀랐어요. 이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그 이 집이 이제 의리의리한 집이에요. 집들이거든요. 네. 근데 집들이 갔는데 갑자기 이제 수연이라는 염정아 배우의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이제 공개를 나 스피커폰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어머 그 재수 없는 친구네 집들이 간 거야? 아유 또 잘난 얼마나 잘난 척을 하겠어? 명품으로 발라놨디? 아유 재수 없어. 이렇게 말한 배우가 람이란 배우였고요. 네. 아 그래. 네. 아 이제 자기들이 직접 출연하지는 않죠. 그 목소리로만 출연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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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또 거기 네. 그 영배 영배가 나오는데 영배는 뭐 성소수자입니다. 근데 네. 그 영배의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아이고 그래 우리 서울대 출신 두 명 목소리 서울대 출신을 네. 이제 직접 언급하시면서 사랑스러운 내 친구 아들 이렇게 출연하신 분이 이순재 선생님. 아 이순재 네. 선생님도 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저 허지웅 쇼. 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오늘 난장판이네요. 마치 완벽한 타인에 그리고, 벌어지는 일처럼. 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전 정말 요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가 나와요. 네. 젊은 아주 젊은 커플 그 이서진과 이제 세경 그 커플이 나오는데 송하윤 씨죠. 네네네. 전 남자친구가 갑자기 핸드폰 문자로 약간 성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냅니다. 네. 그 발칵 뒤집어져요. 막 이제 이서진 씨가 막 난리를 치고 야씨 이런 문자를 보내 그러는데 그렇지. 알고 봤더니 이제 그 남자의 상태가 아니라 그 강아지 지금 키우고 있는 강아지의 어떤 성적인 상태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여자가 이제 그 수의사였던 거예요. 그 수의사로서 그 강아지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목소리 주인공이 사실 되게 찌질했거든요. 근데 조정석 배우였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또 조정석 배우가 그런 거 잘하는 거 잘하죠. 엄청 잘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간 그렇게 목소리도 굉장히 초호화 캐스팅이다. 맞아요. 그거를 알고 보시면 또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초호화 캐스팅을 할 수 있는 이제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이 이재규 감독인데 예전에 보면 이제 그 배트맨 바이러스 그리고 이렇게 좀 아까 질문으로 나갔기 때문에 예, 어떤 괜찮아요 그, 뭐 네. 괜찮나요? 예, 이제 질문 지나갔는데요. 뭐. 네, 다모 다모하고 그러니까. 그 TV 드라마 쪽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작품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흥행 PD죠. 그렇죠. 예. 그런 인연이 또 이제 완벽한 타인으로 예, 연결이 됐던 거고 이재규 감독이 그렇게 드라마 쪽에서 계속 성공을 하다가 영린이라는 이제 영화 연출작을 만들게 돼요. 영린을 내셨군요. 아, 네, 사극인데 예. 현빈 배우가 군대 갔다가 이제 복귀작으로도 또 알려졌던 작품인데 또 기대했던 것만큼 잘 되지는 않았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영화 연출작이 무언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 완벽한 타인을 결정을 하면서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완벽한 타인 얘기를 하면서 이런 그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재미가 들리셨는지 본인들의 비밀을 자꾸 좀 게시판에 이걸 안 하셔도 되거든요. 신유진 평론가님처럼 예, 안 하셔도 되거든요. 우리 고민 청취자 고땡땡님은
저 코인 한 거 말 안 했어요. 그 비슷한 사연이 이 영화에서도 이제 있거든요. 그렇죠. 투자. 아, 투자는 아, 언제나 위험한 것. 네,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아, 위험한 것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 각본이 네. 리메이크긴 합니다만은 이 말씀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센스가 있고 네네네. 뒤에 그 추가된 결말 부분도 열린 결말로 굉장히 네. 매끄럽고 네네네. 이거 누가 각색을 했는지 되게 네. 궁금하네요. 그 배세영 작가라고요. SNL 한국 시리즈 SNL 코리아 그렇죠. SNL 예. 코리아에서 예 각본을 담당했었고 후에는 또 이제 극한 직업 아~ 네, 각본 작업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중요한 얼개들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배세영 작가 같은 경우는 그 극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염정아 유해진 부부의 그런 좀 캐릭터라든지 그리고 말씀하신 어떤 유머러스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추가를 하고 또 특히 이 영화에 나오는 그런 동창들은 강원도 속초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속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예, 뭐 물곰탕이라든지 오징어 순대라든지 이런 술빵. 것들, 그렇죠. 옥수수빵, 예. 맞아요. 예. 강원도 옥수수가루, 그렇죠. 네. 그런 음식들을 좀 꾸미는 걸로 또 예, 그렇게 좀 설정을 가져갔죠. 아 근데 네. 이분이 웃길 줄 아는 작가군요. 그렇죠. 작품들을 네. 쭉 보니까 맞아요. 극한 직업 같은 경우도 엄청 크게 성공을 했고, 근데 또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이 영화에 이제 처음과 후반에 보게 되면 네. 개기월식 장면이 있어요. 개기월식 예, 네. 쳐다보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딱 보면 뭔가 가려져 있잖아요. 가려져 있다가 그 싹 드러나죠. 예, 어둠이 싹 이렇게 거치면서 거기서 뭔가가 비추는데 이 사람들도 그런 거죠. 핸드폰이 자기만 보고 있을 때는 사실 우리가 보는 어떤 자아가 있는데 핸드폰이 딱 있을 때 그 가면에 숨겨진 민낯들이 다 폭로가 되잖아요. 예, 그게 인간으로 치면 일종의 개기월식 같은 건데 그걸 그렇게 또 연결하는 네, 재미도 또 예, 이 영화에는 있습니다. 네. 이게 참 명대사들도 굉장히 많았죠. 몇 개만 우리 한번 소개해 볼까요?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이서진 배우가 자기 아내 전 남친 근데 전화번호가 두 글자 이름으로만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름이 또 이제 좀 굉장히 전남친스러운 이름이에요. 아, 전남친스러운 이름이 뭐죠? 연우. 야, 연우. 아, 그래요. 나 듣는 순간 납득했어. 그래, 연우란 이름은 왠지 그 전 남자친구였을 것 같아요. 심지어 성의 없이. 없이. 아. 그리고 이서진 배우가 근데 왜 연우라고 저장했어? 성을 붙여야지. 너무 친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전 남친을 네. 이름 두 글자로 저장해 놓으면 큰일 난다. 명대사. 네. 저는 이 영화의 명대사는 정말 예.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게임할까? 사극이 시작되잖아요. 시작. 네. 근데 게임할까라고 하는데. 사람이 여럿이잖아요. 7명, 8명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는 안 해. 이런데 누가 갑자기 비밀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중간에 있는 7명들이 다 빼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네. 안 한다고 그러면 비밀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노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그 네. 영화 소우의 네. 게임을 시작하죠. 이거랑 비슷한. 네. 그 또 한 가지가 아까 예. 이제 람이란 배우가 목소리를 출연하면서 예, 예, 계속 예. 이제 그 집주인 재수없다 그러잖아요. 뭐 명품 뭐 저쩌면서. 네. 아, 그게 재수없어 먹겠더니 근데 그 대사 나오기 전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여자들이 일단 걔 재수없어 하면 예쁜 거야.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대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집주인이 아 재수없어 이런 얘기를 듣고도 쿨하게 나 그럼 이쁘다는 얘기구나. 그 약간 편견을 주장하는 대사인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럼 그 편견을 주장하지 않고 네,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 영화의 마지막에 대사는 아닌데요. 자막으로 이런 자막이 떠요. 네. 어떤 자막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3개의 삶을 산다. 네. 공적인 삶, 개인의 삶, 그리고 비밀의 삶. 비밀의 삶.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셋이 모인 건 일종의 공적인 삶. 하지만 이제 헤어져 가지고 가게 되면 개인의 삶. 그리고 또 집에 가게 되면 또 핸드폰에 보게 되면 비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비밀의 삶.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세 가지 삶으로 한 개인을 규정하는 그런 자막이 이 영화의 마지막에 예, 뜹니다. 나는 가끔 이런 얘기 듣다 보면은 내가 너무 심심하게 사는 것 같아. 별게 없어. 난 사실 막 무슨 막 배우분들 가끔 뭐 어디 이게 비싼 술집 갔다가 핸드폰 놓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사달라는 적 있잖아요.
난 그거 되게 신기해. 아. 대체 핸드폰에 뭘 뭐가 있길래 뭘 걸렸길래 그런 거지? 어, 막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어 근데 제가 옛날에 한번 네. 그 되게 그 상담 이제 그 물어보시는 네. 원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아, 한 분이 되게 진지하게 이제 그런 말씀하신 적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뭐 이렇게 핸드폰 보거나 이런 건 반대인데 아, 그 뭐야 저기 우연히 봤대요. 네. 아.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그 범죄적인 사진들이 있었다는 거야. 아이고. 근데 그게 그냥 범죄적인 사진이 아니라 본인이 네. 찍은 거. 아이고. 남편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네요. 경찰에 신고하라 그랬어요. 네. 그런 거 신고해야지. 네. 어, 네. 불법이니까. 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네. 알겠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연기력이 굉장히 주요한 영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뭐가 액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가 지니고 있는 그 대화, 대사의 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7명, 8명이긴 하지만 배우들 각자는 다 그 한 명이 다른 영화에 가게 되면 다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배우들인데요. 그런 배우들이 이제 총 출동을 한 거죠. 뭐 조진웅 배우, 김지수 배우, 유해진 배우, 영정아 배우, 뭐 이서진 배우, 송하영 배우, 윤경호 배우 이렇게 다 제 역할을 하는 배우들이 한꺼번에 이 영화에 모이게 된 거죠. 어허, 네.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모일 때는 배우들이 이름을 관객들이 그 주인공격이 많으면 이름을 그 인지하기가 힘들잖아요. 아니,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배우들을 하게 되면 어. 그 이름을 몰라도 아, 아 그냥 저 사람이었구나. 배우 이름 네, 그렇죠. 얘기하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을 삼국지나 영웅문이나 이런 거 읽을 때 네. 제일 어려운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너무 많아요. 아, 네, 그렇죠.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특히 일본 소설은 잘 못 읽겠어요. 이름이 많은데다가 이름이 기니까 그렇죠. 도저히 외울 재간이 안 나.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자, 법률적인 쟁점이 오늘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많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제가 것만. 오늘은 예. 최근에 좀 이슈가 네. 된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조진웅 배우가 병원 의사입니다. 저기 가슴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영화 속에서 조진웅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가슴성형외과 의사다. 네. 그런데 또 여기 영화에서도 성수수자가 나오는데 제가 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이슈를 봤는데 이 이슈가 병원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에요. 근데 이분은 30세 건장한 남자인데요. 병원에서 이제 성추행을 당했다. 내가 허리를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했지만 요즘에 코로나 시대라서요. 예. 그 따로 병 간호를 이제 자신의 뭐 지인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간호병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병원에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전체 뭐 식사라든지 모든 걸 다 병원에서 관리해 주는 간호병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기는 조용하게 있고 싶어서 커튼을 다 이렇게 치고 계속 있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커튼 밖에서 이렇게 손이 쑥 들어와서 저희 추행을 했다.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간호보조원이라고 하는데 네. 그 간호보조원도 남성이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자신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니까 막 소리를 질렀대요. 악 하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순간 이렇게 멈칫하더니 아, 저 때문에 깨신 거예요? 라고 하더래요. 오, 뭐야?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소름 끼치고 너무 무서워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증거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나는 정말 잠들어서 몰랐던 것처럼 연기를 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연기를 하고 그 뒤로부터 휴대전화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이후로 또 계속 그런 거예요? 또 계속 그러는지를 이제 녹화를 하는데 며칠 동안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어느 날 쓱 들어와서 똑같이 예. 또 하더래요. 아이고. 그래서 그 사진을 이제 캡처한 거, 뭐 정확한 네네. 장면을 캡처한 건 아니지만 그 캡처한 사진도 이제 본인이 너무 답답한 마음에 나중에 이제 뭐 올리기도 했지만 게시하기도 했지만 그런 장면도 있고 근데 자기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 사람은 건장하고 자기는 네.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기가 이렇게 네네. 말을 발설을 하거나 그러면 자기한테 해코지를 할까봐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웠대요. 그래서 퇴원을 하고 신고를 해야겠다. 근데 퇴원하는 날 와, 이 간호보조원이 또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연락하고 지내도 될까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 제 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했더니 아 병원 환자 기록에서 봤어요. 라고 해서 그것도 불법인데? 그렇죠. 그래서 아 근데 이제 이 사람 침착하게 저는 좀 불편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
같은 이제 나를 이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구나 싶었던지 장난인 것처럼 하하하 이러면서 아 우연히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던 거고요. 아. 어 뭐 아 네 뭐 이러면서 이제 되게 발뺌을 하면서 이제 메시지가 종료가 됐는데 그 증거랑 메시지 종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인 정보 그렇게 함부로 이용하는 거 아니지 않냐 네. 메시지 증 메시지 보낸 거랑 그리고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한 거를 가지고 경찰에 갔더니 경찰에서 그렇게 약간 시큰둥하게 수사를 했다는 거 왜냐면 또 이런 내용은 경찰에서 어떻게 반응했을지 빤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다가 남성이 예. 또 남성을 그러니까 뭐 이게 뭐야 가해자랑 피해자랑 둘 다 남성이잖아. 이게 무슨 사건이 됩니까? 이랬겠지. 약간 그런 식의 어떤 태도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사람도 건장한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왜 즉시 신고를 한다거나 즉시 안 하고 왜 이렇게 몰래 찍고 왜 약간 이제 이해가 안 된다라는 아프다는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인지를 했겠지만 병원에서 일었었던 일이긴 했지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게 좀 억울해서 이 사람이 이제 게시판에다가 글을 쓰고 했더니 사실은 지금 경찰에서 이게 좀 보도가 많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보도가 됐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경찰이 그러면 그 당신을 추행했다는 사람의 뭐 주소는 압니까? 주소를 어떻게 알아요? 추행한 사람의 주소를 피해자한테 알아오라고요? 그러니까요. 주소를 어떻게 알아요? 그럼 뭐야 그게? 그러니까 경찰에서 그렇게 한 거 저는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관할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 관할 때문에. 아 잠깐 그 범행 장소 그러니까 그 네. 병원의 소재지가 중요한 네. 거 아닌가요? 그 다 중요한데요. 예. 경찰에서는 그 사실은 피의자의 직접적인 그 거주지 주소 관할이 제일 좋거든요. 왜냐면 또 출석도 해야 되고 법원도 가야 되고 하니까. 아 피의자의 그 주소지가 중요한 거였어요? 그게 제일 직접적인 관할지가 좀 되게 처리하기 편한 그런 거 업무 처리상의 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주소를 알아오라고? 아니 알 수 있냐라고 했더니 그건 모른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속이 터진 야, 거죠. 거의 영화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알아와 이건 아닌데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그게 너무 황당하지. 속상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본인이 진짜 움직일 수 없어서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게 조금 짝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예. 자유롭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좀 두렵대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전화번호도 알아냈지만 자기 집 주소도 알기 때문에 네네. 두려움이 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조사가 좀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글을 올렸더라고요. 간병인 없이 이렇게 그 운영되는 그런 병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저도 이제 그런데 이번 데 네. 그 치료 받을 때 그런 데 있었는데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잘 때만 그거를 커튼을 이렇게 쳐놓는데 네. 거기로 이제 손이 들어와서 네. 아 무서웠겠네. 네, 진짜 무섭네요. 아이고 야 이게 참 이게 내용은 무서운 얘기인데 경찰의 대처가 코미디네요. 오늘 소개한 영화만큼 코미디인데. 시간이 된다면 시간이 안 되네요. 아니 뭐 시간이 된다면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이게 간단하게 사실은 뺑소니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50m 정도를 더 갔어요. 음주운전하고 치고 150m 이걸 뺑소니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150m면 뺑소니 아닐까요? 뺑소니다. 150m. 네 이제 극 중에 이제 염정아 유해진 배우 관련해 가지고 비슷한 이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 있거든요. 네. 영화 소개를 안 하고 그냥 헌 얘기로 바로 들어갔네요. 근데 결론이 네, 영화에서 결론이 근데 이게 150m가 자신이 실제로 주행을 했고 그 멈춘 게 스스로 멈춘 것이 아니고 타이어 사고에 의해서 타이어가 터져서 멈춰진 거고 그리고 차에서 내린 즉시 경찰에게는 네. 자기가 마치 여기 지나가는 행인이다라는 시호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럼 모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뺑소니가 아니다. 자기는 그 돌아왔다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서 법원에서는 뺑소니 맞다. 뺑소니가 맞는 걸로 네. 판정이 됐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얘기가 풍성했어요. 네. 이재규 감독의 완벽한 타인 살펴봤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 1번 다모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편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님, 허나몽 영화평론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역사 코너 있는 날이죠. 선킴 교수 박광일 작가 모시고 역사 속의 여성 전사들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 비비의 YY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